그리고 시민의 삶을 지원하는 사람. 국제 대선을 맞추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시작합니다. 사회 양극화에 심화했던 나날이 증가하는 저소득층. 서울시는 저소득 시민 고객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. 기초생활비 수급인데 고령사회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서울시 인구의 7.6%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.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어르신